저는 매년 1월이면 합천 해인사에 갑니다. 교육자로서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아, 2021년 올해도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에 해인사에 갔다가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탑을 우연히 봤습니다. 아, 그 이후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잘 살게 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꼭 방문해서 교육자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.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. 이게 사실 제가 안다고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다 알고 있는데도 막상 학생들 앞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인생의 지혜, 지식보다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. 아, 공기가 참 훌륭하군요. 저는 불교도는 아닙니다. 그러나 한 10년 정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깨달았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. 언제쯤 괜찮은 교수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